안녕하세요. 기계 고치는 남자 픽서엘입니다. 오늘은 공압 실린더의 피스톤 이송 속도를 알맞게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식상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알 법한 주제인데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가는 것 같아서 제 방식으로 피스톤의 속도 조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피스톤 이송 속도가 비정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속도가 느려지면 당연히 장비 생산 사이클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생산성이 저하될 것입니다. 가끔은 시퀀스 제어 운전 조건에서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밸브 출력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피스톤이 동작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 후 이 위치 감추기로부터 입력 시그널이 들어올 것입니다. 설계자에 따라서 시퀀스 제어 프로그램 시 이 입력 시그널에 온이 되는 타이밍을 설정하기도 하고 그 타이밍의 에러 검출 조건을 걸기도 하는데요. 보통 유럽 장비들의 시퀀스 제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에러 검출 조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스톤이 과도하게 느리게 움직이면 입력 시그널이 이 타임아웃, 설정된 타임아웃 에러 한계점을 벗어나서 온이 되고 그렇게 되면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피스톤의 이송 속도가 과도하게 빠를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피스톤이 빠르게 이송하면 엔드 스트로크에서 멈출 때 충격이 크게 발생하겠죠. 충격하중은 일반 동하중보다 여러 배 크게 구조물에 전달이 됩니다. 이런 충격은 구조물의 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반되는 진동은 볼트와 너트와 같은 결석 부품들의 풀림을 유발하여 구조물의 견고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또 다른 경우에는 접촉식 위치 검출 장치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스톤이 고속으로 리미트 스위치의 검출부를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게 되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개인적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에러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바운싱 시그널 출력입니다. 피스톤이 빠르게 전진하여 실린더의 엔드나 혹은 구조물에 충돌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통통 튀는 바운드가 발생을 하기도 하죠. 피스톤에 바운드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피스톤이 실린더 엔드나 구조물에 세게 부딪힐 때의 반발력으로 피스톤이 뒤로 밀렸다가 다시 엔드로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위치 검출 스위치에서 출력되는 시그널이 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시그널 바운스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특히 그 시그널이 인터룩에 관련된 시그널이라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위에 타이밍 차트에서 시그널이 최초로 온이 됐을 때 후속 명령은 이미 출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곧바로 시그널이 오프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순차 제어 조건을 위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물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바운싱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혹은 하드웨어적으로 설치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매우 짧은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검출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종종 애를 먹곤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피스톤의 이송 속도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이 피스톤의 속도 제어 방법에는 미터 인 방식, 그 다음에 미터 아웃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미터 인 방식은 실린더로 유입되는 유량을 제어해서 피스톤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고 반대로 미터 아웃 방식은 실린더의 챔버로부터
100이 되는 이 유량을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미터인과 미터아웃 방식에 대해서는 뭐 온라인상의 자료도 넘쳐나고 유튜브의 동영상도 많이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이 정도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압 시스템에서는 미터아웃 방식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요. 그 이유는 미터아웃 회로는 실린더 양단의 압력 차이를 만들어서 피스톤을 움직이기 때문에 피스톤에 걸리는 부하가 변동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피스톤의 이송 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미터 아웃 방식에서 피스톤의 속도를 제어하는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의 회로를 보면 하나의 스로틀 체크 밸브와 일반적인 소음기 두 개로 피스톤의 상승 하강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피스톤이 하강할 때는 실린더 하단부 챔버에 있는 압축 공기가 이 체크 밸브 쪽으로 못 나가고 스로틀을 경유해서 배기가 되겠죠. 이때 배기 양을 스로틀 체크 밸브를 통해서 배기 양을 조절을 하면 실린더의 피스톤의 하강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스톤이 상승을 할 땐 압축 공기가 스로틀보다는 체크 밸브를 밀고 가는 게 쉽기 때문에 이런 경로로 실린더 하단부 챔버에 유입이 되고 피스톤이 상승을 하게 되죠. 자, 피스톤이 상승을 할 땐 어떤 형태로든 속도 제어가 불가능하죠. 단순히 배관의 단면적에 준하는 유량이 실린더 하단부로 공급되기 때문에 피스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런 의도로 회로가 꾸며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회로를 실제로 구성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실제 밸브의 배기 포트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소음기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스로틀 체크 밸브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설치된 그런 유형의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스로틀 체크 밸브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도 사용되지만 대부분 실린더의 배기 포트에 바로 이렇게 설치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다음은 밸브 포트에 스로틀 배기 밸브를 설치하여 실린더 챔버로부터 빠져나오는 배기의 양을 조절하여 피스톤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식의 조절기를 보통 사용을 하고 손으로 돌려서 배기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타입과 그리고 스크류 드라이버로 배기 양을 조절하는 그런 타입들이 이런 두 가지 타입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밸브에 설치된 스로틀 배기 밸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린더 포트에 직접 스로틀 체크 밸브들을 설치하여 피스톤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자, 스로틀 체크 밸브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타입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실린더 포트에 직접 설치되어 사용되며 자, 이런 모듈형 밸브나 소형 밸브 같이 밸브에 스로틀 배기 밸브를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일 때 주로 대중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지금까지 피스톤 이송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이 이송 속도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송 등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었죠. 스로틀 밸브를 조절하여 배기 양을 조절하면 피스톤은 이런 식으로 등속 운동과 유사한 운동을 할 것입니다. 자, 보신 것과 같이
자, 이런 식으로 감속 구간은 짧고 등속 구간이 긴 왕복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충격이나 바운싱 시그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피스톤의 속도를 현저히 줄여야겠죠. 속도가 줄면 생산성도 동일하게 감소할 것입니다. 만약 피스톤의 감속을 이렇게 자, 완만하게 제어할 수 있다면 굳이 등속도를 낮게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산성도 저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는 압축성 기체이기 때문에 감속도를 제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해답을 찾기 위해 복동 실린더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압 실린더에서 속도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쿠션링과 그리고 쿠션 조절 나사입니다. 자, 우리는 이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피스톤이 움직일 때 감속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복동 실린더에서 어떻게 쿠션이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피스톤의 움직임을 단계별로 나눠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피스톤이 전진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좌측 포트로부터 압축 공기가 유입이 되고 실린더 좌측 챔버에 압축 공기가 꽉 차게 되면 그때부터 피스톤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자, 피스톤이 계속 움직이다가 세 번째 단계에 오면 사실 세 번째 단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 쿠셔닝이 패킹에 삽입되는 순간 실린더의 우측 챔버와 배기 포트는 기밀이 유지가 되고 차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 챔버에 있는 압축 공기는 이 조절 나사가 있는 통로로만 배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때 배기량을 조절 나사로 조절을 할수 있고 이 단계에서 피스톤의 속도는 다른 레벨로 바뀌게 됩니다. 자, 피스톤이 후진할 때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피스톤의 속도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속도 조절이 가능하게 되죠. 자, 1단계 속도는 우리가 스로틀 체크 밸브로 조절을 하고, 자, 2단계 이 속도는 실린더의 쿠션으로 조절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실린더 쿠션은 피스톤이 엔드 스트로크까지 이송하는 움직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피스톤의 스트로크가 여기에서 멈춘다면 우측 챔버에 있는 압축 공기는 쿠션 조절부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배기 포트로 배기가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제어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설명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어떠셨습니까? 공압 실린더의 속도 조절, 이젠 문제 없이 제대로 쉽게 할수 있겠죠? 자, 실제로 현장에서 피스톤 속도를 조절하는 영상을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